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 엔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아름다운 장미꽃과 함께 우리, 좋은 글 함께 해요. 정말 좋은 글입니다.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하고 이런 글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저부터도요. 그래서 너무너무 필요한 글이에요. 자, 손 지압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여러분에게 좋습니다. 손가락 지압을 꼭꼭 하나하나 시작해 보세요. 채워짐이 부족한 마음들, 완벽하고픈 생각의 욕심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고 부족하다고 합니다. 나 자신만은 완벽한 것처럼 말들을 하고 행동들을 합니다. 자신들만은 잘못된 것은 전혀 없고 남들의 잘못만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일에는 험담을 일삼고 자신의 잘못은 숨기려 합니다. 그러면서 남의 아픔을 즐거워하며 나의 아픔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 서글퍼하기도 합니다. 남의 잘못을 들추어내며 허물을 탓하고 험담을 입에 담는다면 남들도 돌아서면 자신의 허물과 험담이 더욱 부풀어져 입에 오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한 듯이 마음을 비우고 조금 덜 채워지는 넉넉한 마음으로 조금 물러서는 여유로움으로 조금 무거운 입의 흐름으로 간직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의 부드러움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정말 좋은 글, 참으로 좋은 글, 가슴에 와닿는 글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험담을 하기를 참 좋아하죠. 저도 그렇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가능하면 험담을 안 하고 사는 주인데,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친구의 장점을 사랑하고 장점을 이야기하고 없는 데서는 험담을 하지 말고 험담을 꼭 할 말이 있으면 본인에게 직접 1대1로 말을 해주는 게 정말 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말같이가 잘 안 되죠. 이런 글들을 한 10번, 100번씩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읽고 듣고 자주 들으면 정말 마음이 수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과 공유는
복을 많이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